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물리학이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지하수 박스가 있는데요. 3년 전에 350을 주고 중형 관정으로 판 거예요. 처음에 주말농장을 사고 나서 물이 필요해서 상수도로 할까 지하수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상수도 가격을 알아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공사 여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메다에 10만원 전후라네요. 저희 밭이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계산해 보면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지하수를 알아봤어요. 일단 지하수는 소공, 중공, 대공 이렇게 나누는데요. 소공은 시추봉 직경이 50에서 75, 그리고 깊이는 30에서 50m까지 팔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한 100에서 2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농작물 관수용 이런 걸로 많이 쓰시고요. 중공은 시추봉 직경이 한 100mm 정도이고 70에서 80m 정도 팔 수 있어요. 가격은 300에서 400 정도 합니다. 대공은 시추봉 직경이 150 이상이고 100m 이상 파죠. 뭐 150m에도 파고 가격은 700 이상입니다. 지질에 따라서 그리고 파는 깊이 작업 요건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데 장비도 소공은 좀 작고 대공은 장비 자체도 크고 그리고 파는 방법 굴착 방법이죠. 그것도 달라요. 지하수로 파기로 하고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 밭이 마을 뒤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진입로가 좁아요. 대공으로 팔려면 궤도 차량 시축이 한 대 그리고 콤프레셔 실은 5톤차 이렇게 두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5톤 콤프레셔 실은 차량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장비를 수소문을 해봤는데 경남 쪽에는 작은 장비 보유하고 계신 데가 잘 없어요. 뭐 지금은 지하수 파실 때 계약서도 쓰시고 물량이 확보되면 얼마, 물 안 나오면 얼마 이렇게 정하고 작업하시는데 예전에는 구두로 계약하고 물 나오면 돈 받고 물 안 나오면 돈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깊이 파야지 물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작은 장비는 깊이 팔 수가 없으니까 물 안 나오면 작업하고 그냥 가야 되니까 작은 장비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뭐 어떻게 겨우겨우 수소문에서 연락이 돼서 지하수를 파기로 했는데 나중에 지하수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 하만 지방은 물이 깊이 들어있고 또 물에 석회 성분이 많다고 하시네요. 주위에 좀 산세가 험하고 큰 산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평야 지역 이런 거는 좀 깊이 파야지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에는 지대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장비가 중형 관정 파는 장비인데 90m까지 팔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하니까 여기에 안반도 많고 그래서 78m까지 그러니까 그 작업 시추봉에 연결하는 봉이 3m인데 그걸 30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걸 3개 남겨두고 더 이상 안 들어가서 작업을 마쳤어요. 3일 동안 팠는데 첫날에도 물이 안 나오고 둘째 날에도 물이 안 나오고 셋째 날에도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뭐 도시에서는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물이 진짜 귀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78m 파고 기계가 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에는 물 안 나온다고 철수하신다고 그러는데 물이 아예 없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1톤 정도는 나온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네요. 여기 깊이 판 데는 심정 모다를 넣어야 되는데 심정 모다가 물량이 없는 데 쓰면 금방 망가진대요. 그리고 또 작업을 다 하고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물이 마르면 프레임을 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철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뭐 안 줘도 된대요. 물 안 나오면 돈 못 받을 각오하고 작업하러 오신다고 물 안 나와도 돈 받으면 떼돈 보신다고 그냥 철수하신다는데 마음이 안 좋죠. 그 장비도 3일 동안 사용을 하고 인건비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또 물이 안 나오니까 어머님 아버님 낙담도 크시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물이 안 나와도 크레임 안 걸고 수중 모터가 망가져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나머지 작업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 안 된다 하시는데 막 억지로라도 돈 다 드릴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작업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물을 품어 보니까 한 시간에 한 10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보니까 하루에 5톤 정도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 하다가 그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안에 물이 고이는 거죠. 고였다가 10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에 센서를 달아서 일정 수위까지 물이 차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정 수위까지 떨어지면 모터가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 시간에 10분씩 나오는 걸 여기 탱크에 모았어요. 여기 물탱크에 받아뒀다가 여기 보시면 펌프를 달았어요. 예. 중고로 7만원 주고 산 건데 이게 농작물 관수용입니다. 농작물 관수도 하고 우리 생활 용수로 좀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판 지 3년 됐는데 물 나오는 텀이 좀 길어졌어요. 전에는 1시간마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1시간 10분마다 나오다가 1시간 20분마다 나오다가 1시간 30분 이렇게 텀이 길어지는데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가뭄이 엄청 심할 때도 물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이 마른 것 같지는 않고 지하수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지하수 시추한 양쪽 옆에서 모래나 흙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간 것 같대요. 그래서 지하수 공을 막아서 그런데 이걸 서징이라고 해서 지하수 청소를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걸 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진입로가 좁아서 컴프레서 차량을 실은 차가 못 들어와요. 컴프레서 차량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타이머를 달아서 40분마다 물이 나오게 해서 쓰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쓰기는 뭐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이러다가 자꾸 물량이 작아져서 안 나오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제가 지하수를 먼저 파본 입장에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자면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작은 장비로 저렴하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작업을 해본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공으로 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대공으로 깊이 파셔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하수를 너무 많이 개발을 해서 지하수도 고갈이 된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공으로 파서 지금은 물이 나오는데 주위에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가뭄이 든다든지 이럴 때 물이 안 나올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다시 파야 하는데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또 물이 안 나오는 동안에 불편함도 많겠죠? 지금은 지하수 시추 장비도 좋아져서 컴프레서가 내장된 시추기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가 좁아도 충분히 대공 작업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하수 파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